8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 A, B, C 꼴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식을 이쁘게 A, B, B, C 이 꼴로 먼저 거쳐주고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겠지. 기본이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A가 뭐지? X 플러스 1. 그렇지? B가 2X 빼기 4의 절대값. B가 뭐라고? 절대값 2X 빼기 4. 라고. 이놈은 1번이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2번이라고 할까? 1번과 2번의 공통인 범위. 공통된 범위가, 공통된 범위. 겹치는 부위. 공통된 범위가 해가 되는 거지. 보통, 부등식은 범위가 해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1번과 2번을 꼼꼼하게 풀어보자, 우리 친구들. 1번식부터 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럼 절대값, 이놈이.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두 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와 또는 그렇지 또는 2x 빼기 4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까 아니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4 되는 친구들.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반대는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0보다 크니까 이놈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1, 2x 빼기 4 그대로 나오죠. 됐습니까? 2 안 하면 마이너스 x, 2 안 하면 마이너스 5. 조심하자 우리 친구들. 양변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방에 바뀌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지. 그럼 이 둘의 공통된 범위지. 그렇지? 공통된 범위는 뭐가 되지? 그렇지.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지. 됐습니까?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또는 이거 구하자, 우리 친구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이놈이 음수로 나오니까 X 플러스 1 부등호방의 반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부등호 아니다. 부호가 반대로. 쏘리. 2 양하면 3X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여기 하면 3이다, 우리 친구들. 됐나? 양변 3을 안으면 X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이 둘의 공통된 범위.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통된 범위 이거지. 그렇지? 됐니? 그래서 이것 또는 그렇지? X1이 되지.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수직선을 그리자. 위에다가 그리자 우리 친구들. 5. 어우 힘들어. 5.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여기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1.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오케이? 이게 1번인 범위야. 됐니? 이제 2번을 구하자. 몇 번? 2번. 오케이? 그럼 2번 구합시다. 2번도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또는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렇지. 그럼 부호 그대로 나오니까 2x 빼기 4. 5, 우리 친구들. 그러면 2x 9가 되고 그래서 x 2분의 9지. 그럼 이 둘의 공통된 범위. 그럼 봐봐. 2보다 크고 2분의 9는 4.5잖아. 2보다 크고 4.5보다 작은 거지. 그래, 우리 친구들. 오케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바로 드릴게요. 2번. 2. 2가 어딨어? 여기 있지, 우리 친구들. 자, 2보다 크고 2분의 9, 4.5니까 여기지. 2분의 9, 4.5니까. 그래, 여기네. 아직 겹치는 부위가 없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제 여기 보자, 우리 친구들. 자, 2보다 작은 경우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5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마이너스 2x, 2 안 하면 1. 그래서 x는 부등호방을 바뀌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나누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둘의 공통된 범위는 2보다 적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가 되겠지. 됐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네. 오케이. 검은 점.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2. 2는 여기 있지, 그렇지. 이렇게 되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공통된 범위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1. 검은 점이네. 중구가 들어가지.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가 해가 되겠어. 1번과 2번의 공통된 범위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이니까.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 됩니다. 자, 자주 하다 보면 바로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같은 경우 보호가 반대니까,
이 부호를 그대로 놔두고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해도 되긴 돼. 하지만 연산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정석대로 좀 천천히 풀었어. 하지만 여러분 연습하면서 스피드 있게 속도감을 높여야 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오케이? 여러분은 실전에 지금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렇지, 친구들. 예.